오늘은 말이죠. 짜잔. 룩을 보면 뭔가 짐작이 가시겠지만 오늘은 마녀 배달부 조조의 배달 브이로그. 예! 저는 지금 아침부터 이렇게 차에 타 있고 옆좌석에는 보여드릴게요. 우리 깡깡이가 이렇게 깡깡 자다가 끌려나왔습니다. 손! 쳐다나가지고 귀엽게 차옷을 입혀줬어요. 아직 밖은 추우니까. 하여튼 여러분, 제가 마녀 배달부 조조 브이로그를 올린 이후부터 이상하게도 단체 배달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가 아니라 행복하게도. 물론 그게 제 유튜브 덕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는 지금 굉장히 행복해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또 여기가 평택이어가지고 근처에 대기업 공장들도 많고 학교나 막 이런 곳에서 단체 주문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녀 배달부 조조는 신나게 운전하면서 배달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중에 아마도 왜 굳이 내가 배달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체 배달이란 게 6개 주문한다고 그게 단체 배달인 게 아니거든요. 막 진짜 100개씩 주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모이면은 거의 제 뒷좌석 꽉 찰 만큼 꽉 차게 되는데 그거를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려고 하면은 거의 무슨 한 건당 10만원 이상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그냥 내가 가겠다. 대신 용돈을 조금 달라 하고 합의를 봐서 열심히 배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밤 사이에 지금 눈이 되게 많이 왔어요. 보실래요?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제 대시보드에 이렇게 눈이 엄청 쌓여있습니다. 하얀 눈이 내려와. 그리고 어메이징한 뉴스 하나 더! 여러분, 제 뒤 배경이 뭔가 바뀌지 않았나요? 제가 바로 붕붕이를 구매를 했습니다. 예! 하여튼 배달부 조조이 빗자루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 소개하는 콘텐츠도 촬영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일단 지금 가게에 가가지고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빨리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자! 그나저나 오늘 마녀 배달부 조조이 캐릭터에 충실하고 싶어가지고 뭔가 검정 마녀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도 오대고 해가지고 딱 쫀냈어요. 여보세요? 여기는 엄마 어디야? 엄마 집이야. 그럼 카페에 누구 있어? 알고 있다 그랬잖아.
어머니다. 지금 포장 몇 개 엄청 많이랑 청포도 에이드랑 잠몽 에이드 서비스로 드리는 것까지 포장을 다 하고 이제 차에 탔는데 이제 벌써 10시 10분이에요. 10시 반까지 배달을 가야 돼가지고 빨리 출발을 하려고요. 저희 직원분이 이거 만들어주셨는데 따뜻한 라떼예요. 너무 따뜻해요. 손이 막 녹고 있어. 갑시다. 너무 배고프다. 제가 분명히 배고플 것 같아가지고 아침으로 연두부를 먹었어요. 사실은 지금 식단 관리를 하는 중인데 연두부랑 계란 두세 개를 먹었어야 됐는데 연두부만 먹으니까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란이 필요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지금 너무 배가 고프네요. 라떼도 사실 지방이어가지고 선생님이 웬만하면 먹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너무 배고프면 먹도록 하고 그냥 지금은 참으려고. 근데 지금 걱정되는 게 제가 이 배달만 하고 집에 가서 쉬는 게 아니에요. 배달을 끝내고 바로 운동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배고파가지고 힘을 못 쓸까 봐 조금 걱정이에요. 뒤에 케이크들 보이세요? 케이크를 엄청 주문주셨는데 롤 케이크 하나를 6분의 1로 나눠가지고 무작위로 그 한 조각 두 개, 마카롱 색깔 예쁜 걸로 두 개, 그리고 컵케이크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저는 오늘 500m 앞 동산 이어서 190m 그거를 저는 300m 말을 못하겠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하여튼 케이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엄청 조심조심 운전을 하고 있어요. 짐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가지고 도르래? 그 끌개? 도르륵 드르륵 끌개를 가져가려고 그랬었는데 꼭 정말 감사하게도 도착을 하면은 나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도착을 해가지고 전화를 드리면 내려오신다고 하시네요. 아 배고프다. 으어! 워헌 으어! 으어! 아 중국어로 배고프다예요. 으어! 약간 비명 소리 같지 않아요? 으어! 어떡해 어떡해 케이크 쏟아진 것 같아. 도착. 오세요. 아, 네 여기 카페 블루스룰인데요.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배달 성공! 아 지금까지 난방을 켜고 말해가지고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미치겠네. 배터리도 없대요. 여튼 오늘 조조이 브이로그는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저는 이제 PT를 받으러 떠날 거예요. 11시에 운동을 잡아놨기 때문에 15분 안에 무사히 도착을 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해요. 오늘은 상체하는 날.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